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질문 6.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질문 7.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질문 8.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